언니가 네. 내 내면에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얘 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렇죠.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네.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은 나만 막 혼자 막 전전긍긍하고 있지. 실상 맞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별로 몇 개 없대요. 네. 근데 돈 욕심도 있고 사람 욕심도 있고 물건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다. 네. 언니가 이걸 다 지키고 가려고 하면 지금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그만두시고 저쪽 거를 선택을 할까? 아, 이쪽 삶을 살면은 뭔가 화려해 보이고 내가 뭔가 사장이 될 것 같고 막 좋아 보이는데 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이것마저도 이게 포기가 됐다가 되돌아갈 수가 없는데 네. 그럼 다시 아래로 가야 해서 내가 위로 올라오면 너무 힘든데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을 아주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잠은 자요? 잠자면서도 고민하는 것 네, 같아 맞아요. 본인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솔직히 말해서 꿈꿀 시간도 없다. 이게 꿈인지 내 생각인지 내가 그 걱정을 하고 자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건지 네. 도대체가 머릿속이 이렇게 바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우리 언니가 또 노력파이기도 해. 네, 근데 또 희한하게 노력은 굉장히 가상하나 내 몸으로 실천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더뎌. 네, 좀 게으른 면도 솔직히 있어.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뭔가 불타야지만 치자는 성격이지 마음은 항상 불타있는데 행동적으로 불타는 면은 많이 몇 없어. 맞아요. 마음만 앞서서. 그치. 그래서 언니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다. 네네. 내 그릇은 내 마음의 그릇은 이만한데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항상 갈증.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또 마셔도 목이 마르고 어떨 때는 물을 먹어야 될 때 커피를 마셔서 목이 더 마르고 안 나가도 될 게 막 소변으로 빠져나가듯이 맞아요. 막 이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는 언니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고 내 욕심을 좀 한 템포 있게 내려줘야 되고 언니 자존심도 세. 네, 남들한테 밉보이는 거 너무 싫어하고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세상 싫어. 죽을 네. 만큼 싫어. 한 번 듣잖아? 3일 내내 잠을 못 자고 막 5일 동안 막 머리 싸매고 막 미쳐버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 성격이 한편으로는 좋은 성격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맞아. 너무 안 좋은 성격이야. 에이. 그리고 나밖에 몰라. 극단적이기도 하죠. 뭐 아니면 또 해요. 그리고 나밖에 모른다고. 냉정해. 어떨 때 보면 냉정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자한 척 하지만 속내는 결국은 나를 위한 거를 선택을 하지. 남을 위한 선택은 절대 없대요. 에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언니가 여기까지 강단하게 왔어. 내 인생에 굴곡도 있었고 나는 일찍 결혼을 하시면 안 되는 사주를 갖고 있는 반면에 실패수가 분명히 보여요. 하지만 그 실패수도 나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거지. 맞아요. 나 나름대로 내가 좋으면 그만 아니야. 나를 좀 다독이면서 여기를 왔다.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내가 당당했는데 어쩌라고. 네, 맞아요. 뻔뻔해. 그냥 언니 세상 뻔뻔해. 근데 앞으로도 그 뻔뻔한 잃지 마요. 내가 땡땡땡 나라면 뻔뻔함과 자신감과 그 욕심 많고 막 당당함 네네. 그거 빠지면 나 아니야. 네, 그거 빼면 시체죠. 나 그거 하나로 왔어. 돈 없어도 네. 그것 때문에 나 여기 왔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말되 사람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될 일이 있대요. 이제 누구 안 믿어? 저만 믿어요. 믿고 싶지도 않고 잠깐 믿었었지. 네. 잠깐 믿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가래. 우리 언니 성격 진짜 재밌다. 뻔뻔해 그냥. 그리고 언니가 5년 향후 5년 뒤 37이 되면 내 인생이 많이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바뀌고. 그럼 직종이 바뀐다는 그쵸. 그때쯤 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해갖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쭉 가면서 거기서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래요. 단지 올해 내년에 내후년 2, 3년 정도까지만 변화를 주지 마세요. 2, 3년 정도까지요? 네.
그러려면 내가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그게... 어떡하지? 벌써부터 막 머리 아파. 지진 나고. 막 이것도 지금도 나 간신히 참고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 이거를 자칫 섣부르게 잡다가 보면 우리 언니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내 자존심도 잃고, 내 명예도 잃어버린대. 그거보다 훨 낫잖아. 그렇죠. 지금 하던 것 쭉대로 가면 명예라도 가져갈 수 있고요. 돈도 따라올 수도 있고 사람도 따라올 수 있어. 내 마음은 미칠지언정.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인내하고 그렇죠. 과정을 좀 겪어야지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누구 믿지 마. 누구 믿어봤자 100% 그 사람을 믿어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또다시 실패고 또다시 그 사람한테 실망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고 남자를 솔직히 남자 욕심 없어. 만나고 싶지. 만나고 근데, 싶은데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만나고 당연히 그거는 쉽지만 굳이 남자 필요 없어. 따지고 보면. 맞아요. 내가 왜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 쩔쩔매면서 내가 또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고 내가 이래? 나 공주 대접할 남자 있을 때 그 사람 만나. 나 공주야. 난 내가 세상 잘났어. 지금 남자친구도 저한테 공주라고 부르겠다. 그래 이렇게 막 공주야. 진짜. 그렇게 만나고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게 나 꼭 남자만 뜻하는 게 아니야. 같은 직장에 있는 모든 맞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남자친구한테 큰 그런 기대 없어.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말고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말고 있을 때 있으면 잘해. 네. 못해? 그럼 가. 맞아. 약간 이런. 네, 오면 안 맞고 가도 안 맞아. 그치. 뭐 가면 니만 손해지 뭐. 야, 나 놓친 거 너 후회할 거야. 어디 가서 한번 당해봐. 약간 이런 말. 너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는 거야? 부럽다. 한편으로는 나는 그러지 못한 면이 많아서 부러워. 나랑 좀 반반 섞어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잖아. 네. 내가 잘나야 되고 그럼요. 내가 진짜 빛을 보는 거는 45부터일 거예요. 아 그래요? 늦다고 생각하죠? 네, 너무 아니, 늦다고 생각하죠.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하니까 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10년 금방 가더라고. 근데 이게 좀 허무 맥락 없이 너무 허망된 꿈일 수도 있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뭔가 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치가 너무 멀어. 향후 나는 이렇게 살을 지금 당장도 지금 어디 올라가야 될 그런 위치인데 10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가지고. 아니 그것도 내가 10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멀지만. 본인이 지금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날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향후 너무 멀다고 맥락 없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당장 내일 뭐 변화를 줄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 뒤에 뭐를 시작을 해서 내가 막 이런 계획이 없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이 없이 내 욕심만 너무 크고 난 잘난 사람이고 난 잘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 알죠? 네네. 그런 욕심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바보지만 좀 구체적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게. 예, 좀 그냥 뭉텅인 게 세세하게 나뭇가지로 해야 되는데 너무 통나무로 이렇게 맞아요. 예, 그냥 있습니다. 나무만 떡하니 심어놨어. 네, 이게 뭐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이제 심어놓고 이 나무가 나중에 천년이 되는 것처럼 이만큼 돼야 될 것만 본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맥락 없이 그런 막 잘 살게 난 잘 살아야지 나 잘난 사람이야라는 그런 막 구름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거를 좀 축소를 시켜줘요. 근데 그 축소하는 시기를 2, 3년 동안 하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축소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쭉 가면서 문서운도 분명히 있어야 본인이 3년 후에 문서운이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집 명의로 된 거를 뭔가를 잡다든가 아니면 내 땅을 뭔가를 하나 산다든가 그 재산이 될 수 있는 문서가 분명히 하나 보이거든요. 3년 뒤에. 안 그래도 지금 차를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도 차지만 나는 이게 부동산 쪽인 걸로 보여. 그래요. 차는 바꾸셔도 돼. 지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 삶에 있어서 너무 뭔가 소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너무 험, 뭐가 험, 네. 좀 그렇다. 맞아요. 이거,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바꾸시고, 바꿀 시기를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바꾸셔도 돼. 근데 내가 이걸 굴릴 수 있어야지. 그렇죠. 내, 돈 막 1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막 70만 원 나가는 차를 바꾸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이 점사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끝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나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 엄청 고민인데 결국에는 본인은 맥락을 잡으면서 내 꿈을 꾸라는 거.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 내가 근 10년 동안 뭔가를 맥락이씩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45부터는 내가 그렇게 좀 만족하는 삶을 살 것 같아. 금전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내 사람도 옆에 있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사는 삶, 그것만 보자면 45부터 굴러갈 거야. 결혼은요, 두 번째 결혼은, 아까 그랬지, 한 번에 실패수가 보인다. 그렇죠. 두 번째 결혼은, 좀 서른 후반에 가세요. 그때는 안 헤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게 헤어짐이 나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인 걸 수도 있어. 본인이 좀 그 사람도 돌아봐주고 저 사람도 챙겨줘야 되고 하는데 내가 일단 피해보는 건 죽은 만큼 싫은 거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 마인드 젖혀질 때, 그 마인드가 조금 죽을 때 결혼을 하셔. 이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마음이. 내 마음가짐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득이 없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좀 잘 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옆에서 챙겨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랑 같이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좀 들 때 본인은 결혼하셔야 돼.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절대 아직은 가시면 안 돼. 지금은 너 나만 예뻐해. 그렇죠. 너 나밖에 없잖아. 나 이쁘지? 이거야. 아셨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좀 보이는 건지. 뭘 보여? 이게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이게 이걸 사자, 저승사자를 보면 뭘 보면 일주일 있다가 하여튼 가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셔? 네. 나 병원에서 일 있었어요. 아, 진짜요? 나도 꿈도 꾸고요. 나는 누가 돌아가시잖아? 그 내가 맡고 있는 그 과의 환자가 돌아가셨잖아? 그럼 나는 막 그걸 꿨어. 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쓰러졌어. 본인이 가물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닿지는 않으실 거야. 그냥 영이 좀 맑아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너무 힘들고 내가 뭔가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빌어가면 돼, 사주를.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본인 무당돼야 될 사람, 그런 사주는 아니라고 신기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유난히 영이 맑아서 그런 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